제가 이 작품 하기 전에는 그 서양 미학의 기초를 둔 현대 미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. 우연한 기회에 중국의 그 근대 미술들, 그러니까 동양화들을 보면서 내 몸속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동양적인 미감 같은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내가 교육받기 전에 내 유전으로 내려온 미감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돼서 지금 작업의 시작일 것 같아요.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잖아요.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때 가장 힘들죠. 그러니까 잘못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작품에 대해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봐요. 그러면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발견되거든요. 그때 시각으로는 그게 잘못 나왔는데 4, 5년이 지나고 다시 보면 그게 너무 좋을 수도 있고. 근데 도자기라고 하는 건 되게 특이한 게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안 만들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최종 과정이 불에 의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때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조금씩 변했으면 좋겠어요. 나이가 먹는 것만큼 아니면 뭐 계절이 바뀌는 것만큼 조금씩 변했으면 좋겠다.